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리는 쇼핑맨 짱구테디고요. 요즘 여러분들은 뭐 신고 다니는지 한번 보면서 예쁜 신발이 있는지, 요즘 신발 유행은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왕 유행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꿀빨 꿀빨 냠냠냠 오머신이 이게 라고 하고 올리셨네요. 아 근데 이게 좀 뭔가 작년에 뜬다고 그걸 루머 돌고 막 그러지 않았냐? 뭔가 1년 동안 계속 존버하다 보니까 너무 눈에 익어버린 느낌이라서 차라리 카카이 런웨이 공개되고 그 시즌에 신발만 바로 나왔으면 새로운 느낌이었을 텐데 비슷한 디자인으로 뭐 발렌시아가나 이런저런 데 좀 많이 나와가지고 살짝 좀 시들한 느낌이 있긴 해. 작년 모델보다 아쉬운 이런 느낌이 좀 어떤 게 있냐면 이번 시즌에 나온 디자인이 좀 더 매니악해요. 작년에 나왔던 거는 기본 쉐입에 위로 레이어드 겹겹이 디테일들과 추가돼서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쉐입이라던가 디자인 느낌이 조금 더 매니악해서 스타일이 한정적이야.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여기저기 신기에는 예전 모델이 낫고 이거는 조금 달리는 뭔가 그런 매니악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 예쁘긴 해요. 근데 작년 꽤 더 무난한 느낌. 오머신 피마원. 피마원 원은 아 지금도 신고 있다. 이거는 그냥 되게 밸런스가 좀 잘 잡혀있고 무난해. 근데 이거는 뭔가 신발끈을 다른 걸 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차라리 흰끈이었으면 어땠을까? 잘 신는 분들이 신으면은 뭐 예쁘게 신을 수 있긴 하거든? 근데 무난하게 잘 신기에는 1탄이 더 잘 신기 그냥 더 무난해. 이거는 막 무난하게 잘 신기 솔직히 쉽진 않은 느낌이야. 이거 한번 피마원2 사진들 좀 볼까?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우와! 베이커 형님 뭐야? 역시 우리 형. 베이커 형님은 땡스 투 나이키 이거 할 수 있네.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게 예쁘다 안 예쁘다는 개인차니까 제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무난하게 대중적으로 코디 쉬운 거는 피마원 1탄이 무난하게 예쁘게 신기에 훨씬 좋은 것 같고 피마원 2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은 무난하게 잘 신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바로 지디 인스타 갑시다. 좀 웃픈 게 뭔지 알아? 지디행님도 이제 아이고 아이디 비밀번호 모르는데? 뭐지 얘들아 내 비밀번호가 뭐지 이거? 아 모르겠다. 근데 내가 아까 뭔 말을 하려고 했냐면 지디행님도 앞에 해시태그 광고 붙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K-POP을 따라한다. 뒷광고는 못 참지. 마르고 닳도록. 이게 근데 어느새 쑥 들어가지 않았어 얘들아? 확실히 스니커즈가 금방 씻긴 해. 나쁘진 않긴 하거든 솔직히. 리셀가도 많이 떨어졌다만 와 이거 꼭 있어야 된다. 이 신발 나이키 대항마다? 이런 느낌은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죠. 나쁘지 않은데 꼭 사야 한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국민 신발 테일윈드가 슬랙스라던가 포멀한 스타일에 되게 잘 어울려서 개인적으로 20대 초중반 이상 되는 직장인분들에게 좀 깔끔한 스타일로 입을 때 운동하시는 때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맨투맨에 청바지 입었는데 아까 봤던 바지는 3일째 신으면 너무 캐주얼해 보이잖아. 단정해 보이는 운동화를 신을 때 이게 쉐입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서 이거 좋아요. 내가 근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키가 신발의 쉐입이라던가 이런 형태가 다 있어. 뉴발은 뉴발의 고유의 형태 피마 아디다스는 딱 아디다스 피마 같은 그런 느낌도 그게 있잖아? 근데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나이키라 깡패긴 합니다. 체시부츠 첫 게시. 얘들아 이거 어디 거야? 이런 거는 적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건 어디 거지? 맞춰볼까? 일단은 MMRB는 더 날렵하게 나오고 더 붙거든?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컨텐츠 했던 것 중에서는 조셉트가 가장 흡사... 아 근데 사이드고어 디테일이 있다. 그러면 조셉트 아닌데? 아 조셉트에도 있긴 하구나. 느낌이 다르다 근데 바토즈인가? 이거 보니까 내가 바토즈 더비 있는 게 딱 이 느낌이거든?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아 이거는 또 사이드 고어 디테일이 없네. 뭐 산 거니?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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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지? 아 근데 확실히 바토즈가 이런 쉐입이 날렵하게 잘 나오긴 했네. 이거 맞지 않을까요? 왠지 이거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님버스 21. 개인적인 견해는 사이즈를 좀 크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 좀 발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살짝 보이거든? 신발을 너무 사이즈업을 많이 하면 발목 나간다라는 댓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제가 265인데 295, 300 이런 거 신거든? 이런 운동화류들은 오버사이징 한다고 해서 발 안 나가. 애초에 신발이 가볍고 이런 것도 편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딱 맞게 신으면 여기 앞에 발가락들이 더 아파가지고 이거는 살짝 여유있게 신는 게
게 맞습니다. 이게 아마 발가락 여기 와 있으면은 보통은 한 여기 정도에 와 있어야지 맞는 사이즈감이라고 들었어요. 길이 딱 정 사이즈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발 볼이라던가 이런 거를 살짝 고려해서 반업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첫 깨시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거랑 좀 똑같아. 난 좀 이게 벌려지는 게 왜 좀 보기가 안 좋지?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살짝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끈이 딱 이렇게 되면서 끈 이렇게 묶이고 탁 잡아줘요. 이게 꽉끈을 하면 이 실루엣을 저는 좋아합니다. 동글동글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하죠. 993 어! 내가 말한 게 이거 얘들아. 뭔 차이인지 알겠지? 야, 이거 봐봐. 체입이 훨씬 예쁘지 않냐? 이거는 근데 선택이긴 해요. 운동화는 나는 꽉 끊어도 된다고 보거든? 왜냐면 부츠라던가 가죽 신발들 이런 좀 두꺼운 거는 크게 신으면은 발목이 좀 나갈 수가 있기는 해. 아무튼 근데 운동화는 오버사이즈에서 발목 나가는 거랑은 관계가 아예 없단 말이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무게가 안 나서. 이거는 봤을 때 좀 동글동글하죠?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게 좋아. 뭔가 이렇게 꽉 끊어서 체입이 싹 잡혀주는. 근데 이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형은 꽉 끊으면 여기 이렇게 주름 잡히는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주름 잡혀서 멋있다 도를. 제가 딱 좋아하는 신발 사이즈 그 느낌입니다. 다크모카. 다크모카도 솔직히 깡패긴 합니다. 근데 이게 딱 그게 있긴 해. 조던이 진짜 트랙 팬츠에 신건, 데님에 신건, 이런 트레이닝에 신건 조던 룩으로 딱 나오는 게 있어서 살짝 좀 물리는 감이 있긴 하거든? 근데 이 색감이 진짜 깡패야. 흰건 무난한 컬러에 뒤에 포인트가 좀 톤 다운된 걸로 돼 있어서 이건 딱 정리를 해줄 수 있어. 조던 시즌 되게 많잖아. 30, 40대 좀 뚫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리셀가까지 따져봤을 때 조던 원을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면은 대중적으로 가장 무난한 게 다크모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 이런 것도 예쁘긴 하거든? 근데 시카고는 빨간색 흰색 들어가서 일반적으로는 무난하게 신기가 쉽지는 않잖아. 딱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크모카입니다. 다크모카가 그러니까 깡패긴 해요. 나랑 커플 신발 아니 전국민인가. 저는 그래서 2년 뒤에 신으려고.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죠. 요즘에 막 뭐 나왔다면은 다 많이 그거 신잖아. 일부러 쟁여놨다 신는 분들도 있어. 근데 저는 일부러 신는 건 아니긴 한데 쟁여놨다가 신는 게 되긴 하거든. 왜냐면 신발이 좀 되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신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나쁘지 않아. 다크모카가 유행한다 도르 하지만 오히려 신지 않는다 도르 2년 뒤에 예쁘게 신는다 도르 사람들이 어디서 물어본다 도르 그러면 2년 전 거라 못 구한다 도르 저 같은 경우도 시즌 지난 하이엔드를 많이 산다 도르 그래서 그런 신발들이 이거 근데 색감이 진짜 예쁘긴 하더라. 이거는 당첨돼가지고 구매한 거거든? 보면 솔직히 코디가 쉬운 느낌은 아니다? 근데 컬러 막 이렇게 초록 색깔, 보라 색깔, 브라운 이거 들어간 게 이거 예뻐요. 이거 잘 신으면 되게 귀여운 느낌이라서 이것도 좋아요. 나의 조던을 알까? 조던은 진짜 많이 신네요. 짐레드, 다크모카.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좀예 덜더 20대 중후반 존모 갑니다. 지금이 가장 싼 시기입니다. 20대로 절대 안 내려가요. 남의 짬밥으로 지금이 얼렉스 쓰고 정발까지 한다면 20대 후반을 간 적 있었나? 30초반 했다가 지금 막 39로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고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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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런 커뮤니티 하면서 신발 얘기도 그렇고 과열되는 거에 쌍욕 나오고 싸움 나오고 그러거든? 그런 걸 조금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워낙 요즘에 신발 리셀이 되게 그냥 핫한 키워드다 보니까 거의 이것도 좀 자강추천이거든? 진짜 신고 싶은데 미당첨으로 화난 사람과 그냥 넣었는데 당첨됐네요? 이거 리셀가 얼마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진짜 싸우는 걸 자주 봐요. 우리 카페에서도 보고 남에서도 보고 되게 많이 보는데 지금 스니커즈 시장이 패션 쪽에서 차지하는 기여를 무시 못하고 옷에 관심은 없어도 신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딱 뭐냐면 저 욕 먹고 싶은데 욕해주세요. 그런 거나 다름이 없는 거긴 해. 예민한 주제고 스니커즈 시장이 커지면서 겪고 있는 좀 그런 거긴 한데 어쩔 수가 없겠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런 거는 계속 뜰 거라 어쩔 수 없어. 오늘
보면 이렇게 요즘 뭐 신고 다니니 같이 게시판을 둘러봤는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신발 트렌드가 크게 변한 거는 솔직히 없거든? 나이키가 옛날에는 좀 뭔가 뉴발란스가 그래도 뭐 견제하는 느낌이 살짝은 있었거든? 근데 아 역시 나이키는 나이키입니다. 그런 거 얘기를 했어. 그 다음 신발 유행은 뭘까 얘들아? 어떤 직원이? 다른 쉐입이라던가 다른 디자인의 그런 신발이 다른 브랜드가 나오지 않을까요? 나이키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신발도 나이키에서 나올 것 같아. 왜냐면은 오머신 보면 맥스류라던가 좀 살짝 조금 비주류 나이키 신발들 거의 안 나왔잖아. 근데 오히려 그런 거를 디자이너 콜라보를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뽑은 다음에 보급형으로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예쁘게 뽑을 게 나이키에 너무 많아. 다음 브랜드도 나이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어떤 쪽으로 넘어갈까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